자, 우리가 이제 1강부터 19강이 유형편이고, 그 다음에 19부터 소재편이 있거든. 근데 이게 중요하고 이건 중요성이 약하니까 우리는 이거 끝나고 바로 어디로 간다? 실전편으로 갈 거야. 실전편으로. 그래서 실전 테스트 연습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유형편 마지막 장문 3문제짜리인데 유형이 쉬우니까 네 세트가 있는데 1번부터 3번 한 세트만 풀게. 그 대신 이건 결정해라.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듣기 시간에 독해를 6개 푸는 거잖아. 목적 심경 일치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18번, 19번, 25번부터 28번. 그래서 듣기 시간에는 이 6개 푸는 게 가장 안전해. 얘들은 난이도의 기복이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듣기 시간에 독해를 풀 때 핵심은 뭐냐면 난이도의 변화가 전혀 없는 유형만 풀어야 돼. 이 6개는 무조건 정답률 90%가 넘는다고. 근데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럼 독해가 22개네? 그럼 22개를 45분에 풀어. 근데도 만약에 내가 시간 부족이 있다. 그럼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쳐야 된다고. 그게 이게 될 수 있다고, 이 유형이. 뭔지 알겠지?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내가 듣기 시간에 독해를 6개 풀었어. 그럼 22개밖에 안 남았어. 근데도 45분 안에 풀기가 벅차. 그럼 좀 더 늘려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20번. 22번 주제 중에서 선택지 한 글인 애들, 그 다음에 장문 3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맥스가 11개.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할, 알파를 할 건지 말 건지는 독해 시간 부족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연동시키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모의고사를 아예 듣기 모의고사하고 독해 모의고사로 구분해서 하는 게, 그런 연습을 좀 해보자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17 플러스 6을 만들어내고, 그럼 듣기 시간에 6개 풀었으니까 독해는 22개만 풀면 되는데 45분에 푸는데 문제가 없어. 자, 오케이야. 그럼 그냥 그대로 가면 돼. 근데 아, 나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럼 뭐야? 플러스 알파를 쳐야 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주제 중에서 선택지 한글. 그 다음에 43부터 45번.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결정해야 돼. 뭔지 알겠지? 이 결정의 기준은 뭐다? 독해 시간에 시간 부족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줄게. 칠판. 자, 장문 3개짜리야. 마무리인데 듣기 시간에 풀 수 있는 사람 푸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거지. 그 대신 중요한 건 뭐야? 안전해야 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게 전제는 뭐야? 내가 듣기를 굉장히 잘하면서 요 유형을 갖다 능수능란하게 풀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야. 칠판. 자, 문제도 아예 정해져 있어. 자, 정리를 해볼게. 아주 꼼꼼하게 하나 풀어볼게. 자, 43번에서는 ABC 배열이 나와. 그지? 그 다음에 44번에서는 지칭이 나와. 그 다음에 45번에서는 일치가 나와. 자, 그러면 여기선 A, B, C, D, E가 있겠지? 자, 여기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을 건데 주인공은 누구야? 얘가 주인공이야. 즉, 요 두 개는 엄청 쉬워. 이 A, B, C 배열만 잘 잡히면. 이제 알겠지? 얘가 주인공. 실판 가볼게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45번의 일치 유형의 선택지를 미리 읽어서 핵심 내용을 미리 예상한다가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 돼. 자, 봐볼게. 우선 ABC 배열에 접근하는 거 보면 우리가 36번, 37번에서 주어진 걸 주고 ABC가 있으면 A를 먼저 버렸잖아. 예상 1번은 B하고 C에서 골랐잖아. 똑같아. A가 주어진 걸 취급하고 B를 A 취급하면 된다고. 그럼 뭐야? C하고 D에서 예상 1번 고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뭔지 알겠지? 그래서 ABC 배열하고 아예 똑같이 형태를 잡아버려야 돼.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아주 도움이 많이 돼. 이 다음 거. 이 정보가. 칠판. 선택지가 5개가 있는데 선택지 5개가 머리에 다 담을 필요가 없어. A를 읽을 때는 1번, 2번 선택지만 머리에 담고 B를 읽을 때는 2번, 3번만 머리에 담으면 돼.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항상 이렇게 나와.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 그래서 지문에 갈 때 그냥 멍청하게 가는 게 아니고 선택지 1번, 2번의 내용만 판단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면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어. 뭔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선생님 3번이 여기 없는데요? 그럼 3번이 어디 있다는 뜻이야? 여기 있다는 뜻이야. 2번이 여기 없는데요? 그럼 여기 있다는 뜻이고. 뭔지 알겠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어. 기출문제 기준으로 하면 거의 100% 이렇게 나오더라고. 됐죠? 칠판.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야? 요렇게 자, 43번부터 45번을 ABC 배열처럼 형태를 잡는다. 그 다음에 선택지를 갖다 활용하는 방법까지 익히면 적어도 100m 달리기에서 30m 앞에 있는 상태야. 가볼게요. 칠판. 자, 그러면 이제 A, B, C, D가 있는데 지문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뭐다? 반드시 이걸 먼저 보라는 거지. 그럼 결국은 뭐야? 배우이자, 그지? 이
P라는 애가 대강 써보는 거야, 그냥. 예를 들면, P라는 애가 배우이자 코미디언을 갖다가 꿈꿨대. 근데 사람 위주로 쓰면 돼. 근데 여기 벨이라는 애가 나와. 얘는 뭐야? 친구이자 파트너야. 그 다음에 벨의 남편이 있어. 벨의 남편이 있는데 벨의 남편하고는 토론을 많이 했대. 그 다음에 얘한테 부탁을 했대. 배역을 달라고. 그 다음에 제안을 받았대. 팟캐스트에 대한.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볍게만 머리에다 담아도 엄청 도움이 돼. 그럼 핵심 줄거리를 다 담은 상태야. 그럼 생각해봐. 지금 이게 덮어도 뭐야? 어떤 애가 배우나 코미디언을 꿈꾸는데 벨이라는 애하고 예를 들면 친구이자 파트너고 남편하고는 토론을 하고 팟캐스트 제안을 받고 이런 느낌이 우리 머리에 있을 수 있다고. 살짝 담아. 칠판. 자, 가볼게요. 그럼 이제 봐봐. 말했잖아. 여기서 핵심은 자 우선 ABC 배열에서는 무조건 A가 먼저잖아. 이게 주어진 거라고 똑같으니까 이걸 먼저 읽는 거야. 근데 목표가 있어야 돼. 아까 말했잖아. 선택지 1번, 2번만 생각하면서 읽는다는 마음이 중요해. 그래서 A를 볼 때는 45번에 있는 것 중에서 이 두 개만 머리에 담는 거야. 그래서 선택지 1번, 2번에 집중하면서 읽는다. 이렇게 읽으면 돼. 대신 중요한 건 뭐야? 이걸 동시에 풀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봐봐. 자, 40A를 갖다 읽고 나서 바로 이걸 풀어버리는 게 중요한 거야. 이 내용에 대해서. 뭔지 알겠지? 이렇게 가는 게 제일 편해. 그래서 이 그림이 나와야 돼. 그래서 A니까 선택지 5개 중에서 1번, 2번 위주로만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그 대신 요건 바로 풀면 되는 거고. 뭔지 알겠지? 칠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꿈꿨다. 배우이자 코미디언을 이렇게 됐잖아. 자, 배우이자 코미디언이 되는 걸 꿈꿨다. 그랬으니까 1번에 대한 정보는 있어. 따라서 맞는 거야. 근데 2번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럼 이건 B에 있다는 뜻이라고. 그 다음에 A는 누구야? A는 모니카다. 이렇게 쓰면 되지. A는 모니카다. 자, A는 모니카고 1번은 맞았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면 되는 거라고. 됐지? 자, 주인공은 얘라 했어.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야. 그럼 A 다음에 우리한테는 뭐야? B, C, D가 있는데 B는 탈락시키라 했잖아. 따라서 뭐만 생각하면 돼? C하고 D 중에서 누가 A하고 연결될까? 이걸 생각하는 게 핵심이야. 칠판. 자, 이 느낌이 나야 돼. 즉, A의 뒷부분하고 C, D의 앞부분을 지칭어 올수 연결사로 끝말잇게 한다. 이 느낌을 다시 한번 살리는 거야. 보이나? 우선 발견이잖아. 지칭어 올수 연결사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뭐다? 언어적인 약속을 활용한다. 칠판. 이렇게 돼야 돼. 여기서는 그 제안이 나왔고 여기서는 뭐야? 그들의 논쟁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언어적인 약속에 의하면 A가 C하고 연결을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어떤 제안이 있었어야 돼. 어떤 제안이. 그래야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만약에 A 다음에 D가 올라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 끝에? 논쟁이 있어야 돼. 논쟁. 그래야만 그들의 논쟁 이렇게 되겠지. 그렇잖아. 지칭어의 언어적인 약속만 따라가면. 자, 첫 번째는 발견이야.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 칠판. 분명히 그랬잖아. 모니카가 벨한테 야, 내가 베이비시팅 해줄까? 내가 애 봐줄까? 네 바쁜데.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게 뭐야? 논쟁은 아니잖아. 근데 제안에는 해당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벨하고 남편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가는 건 나쁘지가 않은 거지. 이게 엄청 중요한 거. 뭔지 알겠지? 칠판. 그럼 이제 쉬워지는 거지. 자, 그 다음 뭘로 가는 거야? A 다음에 C로 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모두는 어떻게? C니까 3번, 4번을 생각하고 읽는다. 이게 핵심이라고 항상. 제발. 기계처럼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됐지? 자, 3번, 4번을 머리에 담는 거야. 대신 44, 45를 동시에 풀어야 돼. 그럼 어떤 그림이 나와?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항상 기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냥. 그럼 난 여기 읽을 때 남편과 토론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있는지 그 다음에 영화 배역을 맡게 해달라고 부탁. 그지? 아까 말했던 부탁. 요 얘가 얘한테 나 배역 좀 맡게 해줘라고 부탁을 했는지. 칠판. 쳐다봤어. 어떻게 됐어? 더우가 핵심이지. 칠판 봐. 자, 6번. 연습해봐. 좀만 크게. 됐지? 자, 더우가 나왔다는 건 뭐가 똑같아? 문장 사이에 멋있는 거하고 똑같다 했잖아. 그럼 봐봐. 이게 얼핏 괜찮아 보인다. 왜? 자, 부탁했잖아. 벨한테 야, 나 그 롤 좀 역할 좀 주면 안 되라고 부탁했잖아. 그럼 여기서 부탁한 게 그 얼핏 비슷해 보인다고. 근데 여기 멋있으니까 실제로는 뭐야? 부탁하려고 했으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안 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뭐야? 우리가 약속했던 이 더위에서 번쩍하는 센서만 켜졌으면 이 함정에 걸릴 이유가 없다고. 그치? 어. 결국은 뭐야? 부탁하려고 했어. 근데 그냥 스크린 밖에서 그냥 보조로서 도와주는 역할을 선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치 문제를 줄 가능성이 높아. 그러나를 기준으로. 그지? 더우가 나왔으니까 이 빨간색은 읽을 필요가 없잖아. 이 노란색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잖아. 따라서 이 빨간색의 내용을, 즉 더우가 이끄는 종속절의 내용을 여기다 줘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그럼 얼핏 읽으면 어? 부탁했네? 어? 부탁했네? 맞는가?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더우 때문에 뭐다? 아니다. 왜? 종속절의 내용은 아니니까. 됐죠? 자, 그러면 4번이 내가 봤을 때는 현재, 자, 2번은, 3번은 근데 내용이 없잖아. 그럼 3번에 비에 있다는 뜻이야. 근데 4번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3번은 비에 있다는 거고, 4번은 현재로서는 세모를 쳐놓는 것도 나 나쁘지 않아. 자기가 자신 없는 사람이면. 그렇잖아. 점수를 매기라니까? 얘는 내가 아까 봤을 때 90점. 얘는 한 30점. 근데 0점짜리가 나오면 걔가 답이겠지, 예를 들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어. 근데 내가 봤을 때 한 20점에 가까울 수도 있는 거지. 출판. 근데 문제는 이거였어. 풀타임으로 일해볼래라고 벨이 제안하니까 얘가, 모니카가 어떻게 한 거야? 야, 그럼 난 오디션 보러 갈 시간이 없잖아.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모니카 입장에서는 이해할 만하게 주저했어. 자, 여기서 대시가 나왔잖아. 대시는 뭐야? 부연 설명이잖아. 그러니까 벨이 모니카한테, 야, 너 일 잘한다. 알바하지 말고 풀타임으로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모니카가 우리 이해할 만한 이유로 릴럭턴트 한 거야. 근데 이 말이 좀 전달이 덜 된 것 같으니까 대시를 준 거야. 지금 뭔 말이야? 모니카 입장에서 이렇게 자기, 우리가 봤을 때 어, 그러면 저 여자애는 풀타임으로 일하면 오디션 언제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합리적이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얘기들이, 아니 모니카 입장에서는 아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막 묻더라고.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오케이, 그럼 세모. 비 같은 경우 그러면 세모. 제발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야. 그냥 내가 이 문제를 고른 건 그냥 느긋 눈높이에서 풀어도 이 문제는 어차피 쉽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애매한 게 답이 안 돼. 그냥 세모를 과감하게 치면 된다고,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고른 거야. 그리고 이 문제가 생각 밖으로 해석이 깨끗하게 되지도 않아. 은근히 어려운 표현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뭔지 알겠지? 자, 그렇게 왔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C는 벨이네. C는 벨. 그럼 사실 이게 거의 끝난 구도야. 봐봐. A는 모니카가 확정했잖아. C는 벨이야. 그러면 얘가 세모니까 얘는 버렸다 쳐. 그럼 B하고 E 중에서 하나만 고르면 끝나는 거야. 착각하면 안 되는 게, 44번은 원래 4대 1이잖아. 모니카가 4개고 벨이 1개, 이렇게 나와야 답이잖아. 그지? 모니카가 4개 찾고 벨이 1개, 따라서 벨이 1개밖에 없으니까 답이다. 이렇게 푸는 거잖아. 아니야. 이게 2가 돼도 되는 거지. 그렇잖아. 어차피 2면 뭐야? 그게 복수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애매한 게 2개 있어도 답권된 지장이 없다고. 그래서 지칭에서 이런 느낌을 많이 줘. 왜? 2대 1만 돼도 되니까. 뭔지 알겠지? 그래서 지칭에서 애매한 건 그냥 뭐야, 제법 세 맞추고 넘어가라고, 지칭에서. 그래서 4대 1을 기대하지 말고 2대 1만 만들어도 돼. 즉 세모가 2개 있어도 아무 지장 없어. 뭔지 알겠지? 자, 이렇게 오고 있는 상태야. 잘 좀 따라옵시다. 한 문제만 자세히 해주려고 내가 방향을 잡은 거니까. 칠판.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C 다음에 뭘로 갈지를 또 정해야 되잖아. 결국 주인공은 43번이니까. 자, C 다음에 B냐 D냐야. 역시 마찬가지야. 지칭은 올수 연결사에 발견하고 활용하고, 발견하고 활용하고. 자, 아까 대어는 발견했잖아. 솔직히 이것만 갖고도 탈락시킬 수 있어. 아까 우리가 했나 했잖아. 재활용. 아까 뭐 했잖아. 그들의 논쟁이 없어 탈락시켰잖아. 그럼 여기 논쟁이 있어? 또 없어? 또 탈락?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 논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좀 더 정확히 풀면 이렇게 풀 수도 있지. 그 일은 너무 멀리 돌아가는 거야. 그러나 모니카는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어. 아까 그랬잖아. 풀타임으로 일하면 어떡하지? 어, 그럼 나 오디션 볼 시간이 없는데 이랬잖아. 따라서 그 일은 멀리 돌아가는 거야. 그러나 모니카는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럼 더 잡이 받는 게 뭐야? 풀타임을 받는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36번, 37번 그거 하면서 말했었잖아. 지칭은 올수 연결사를 갖다 잘하면, 자, 35번부터 39번에서 지칭어 올소 연결사를 하면서 내가 이걸 잘하게 되면 뭐도 좋아진다? 43에서 45도 유리해진다고 했던 말이 이 말이라고. 뭔지 알겠지? 왜? 어차피 두 문제는 쉽다니까 얘만 풀어낸다네. 오케이? 출판.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로 가면 돼? B로 가면 되네. 자, 칠판 갈게요. 자, B로 갔어. 그러면 2번하고 3번 내용이 나오냐? 여기. 그 다음에 B에서 허는 누구냐? 이거야. 칠판 볼게요. 자, 2번하고 B면 우리 뭐 생각하기로 했어? B면 2번, 3번 생각하기로 했잖아. 그럼 2번, 3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 허는 누군지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모니카가 한번 나왔고 벨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밝혀지면 끝나는 문제가 돼버린다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45번에서는 현재 얘가 유력한 범인. 이거보다 더 나쁜 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용준이 집중하고 칠판 볼게요. 자, 요 두 가지 내용을 여기서 찾아. 그럼 이렇게 보여. 자, 친구이자 창의적인 파트너가 되었다. 2번 나왔네. 그 다음에 자, 모니카는 그 남편하고 테라스에서 디베이팅을 했다, 토론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봐봐. 이 문제를 이렇게 풀잖아. 그럼 여기서 끝난 거지. 왜? 아까 우리가 왜 탈락시켰어? Their argument 이렇게 해서 탈락시켰잖아. 그럼 여기서 뭐야? 아, 디베이팅 하면서 바로 끝나는 거야, 실제로는. 이것까지 거의. 됐죠? 근데 여기서 해석해보니까 그러잖아. 이제 벨이 생각한 거야. 벨이 생각한 거야. 그니까 나도 가끔 좋은 선생님들을 갖다가 함께 일하게 되면 그 생각하거든. 야, 이 사람이 그만두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 지금 벨 입장에서는 그런 거지. 아, 그녀 없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지. 왜? 이제 모니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거야. 그럼 여긴 누가 봐도 모니카잖아, 허는. 그럼 봐봐, 끝났잖아. 여긴 누가 봐도 뭐야? 여기는 모니카야. 그러면 모니카가 몇 번 나왔어? 두 번. 벨이 한 번 나왔잖아. 그럼 이 두 개는 무조건 뭐라는 거야? 모니카라는 거야. 따라서 이 두 개 다 세모여도 아무 지장 없다. 그니까 44번이 그러니까 가끔 이게 어렵다는 애들이 있거든. 그럼 그런 애들 내가 상담을 하면 거의 이거야. 다섯 개가 전부 다 깨끗하게 4대 1로 밝혀져야 시원한 애들. 뭔지 알겠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 두 개가 찝찝해도 아무 지장 없다고. 똑바로 앉아. 됐지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는 얘는 아까 세모였잖아. 근데 요 두 개는 너무 동그라미야. 완벽하잖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걸 좀 연습을 하라고, 제발. 찝찝함에 대해서.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B 다음에 D가 되는지 확인하면 되거든. 근데 계속 우리가 생각해봐. A 다음에 C라고 했지만 솔직히 우리는 뭐야? A 다음에 D로 못 가요, 이거였잖아. 왜? Their argument 때문에. 자, C 다음에 B라고 했지만 우리 솔직히 뭐야? C 다음에 D로 못 가요. 왜? Their argument 때문에, 이거였잖아. 그럼 이제 뭐야? Their argument가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럼 이제 이건 완벽하게 풀린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뭐야? D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44번은 끝나 있는 거고 45번에서 이 5번이 괜찮은지만 보면 끝나는 거지. 7, 8. 자, 팟캐스트를 해보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거든. 근데 여기서 약간 장애물이 있더라고. 봐봐. 자, 어퍼를 모른다고. 그들이 제안했어. 야, 우리 팟캐스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모니카가 그것에 대해서 어퍼했대. 근데 잘 모를 수 있잖아, 예를 들면. 근데 2도 있고 그게 안 된다면 더스가 있으니까 뭐야,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잖아. 그럼 안 받아들였으면 뭐야, 뒤에 내용이 나올 수가 없다고. 받아들였으니까 뒤에 내용이 나왔겠지. 내가 말했잖아, 연결사가 좋은 건 뭐야? 앞에 내용을 몰라도 추론할 수 있잖아. 그래서 송유근 강의를 듣기로 했다. 그럼 앞에는 송유근 강의에 대한 좋은 말이 나와야 된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 팟캐스트가 엄청 탄생하고 성공했대, 계속. 그러니까 뭐야, 찬성했어야 하면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얘도 착하네. 그러면 얘가 범인, 그 다음에 얘가 범인. 이렇게 풀면 된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던데, 자, 35번부터 39번을 잘하면 저절로 뭐가 좋아진다? 43번부터 45번이 좋아진다. 이걸 꼭 생각해야 돼, 세트로. 그 다음에 얘가 좋아지면 뭐가 할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 선택을? 듣기 열리게 할 때 얘를 공격할 수도 있다. 어떤 전제가 있으면, 내가 시간 부족이 있으면. 그러니까 영어라는 건 이 45문제가 서로 엄청 엮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좀 좋아진다라는 건 다른 쪽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모의고사 보고 나면 항상 자, 듣기 구간, 그 다음에 주제 구간, 자, 어법 어휘 구간, 빈칸 구간, 순서 구간, 요약, 작문 구간, 패스하고 넘어온 구간. 자, 이렇게 있는데 이 구간별로 제발 자기의 문제점을 쭉 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유형배 이제 다 했잖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선생님, 전 주제 구간에서 틀리지는 않는데 시간이 플러스 한 4분 정도 기준점을 초과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고, 나한테.
그럼 얘는 뭐야? 사실은 정확도도 안 좋은 거야, 얘가 지금. 근데 정확도만 먹고, 선생님 저 주제는 안 틀려요. 이렇게 말하니까 분석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원래 9분에 돌파해야 되는데 14분에 돌파를 해. 그럼 문제가 이건 심각한 거야, 사실은. 근데 쟤는 문제점이 여기 없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5분을 초과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빈칸하고 순서에서 작살 나는 거지. 그래갖고 자기는 빈칸하고 순서가 약하다는 거야. 뭔지 알겠지? 자, 우리가 이제 1부터 19강까지 해가지고 전체 유형을 다 살폈어. 그럼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실전편을 할 거 아니야. 실전편에서의 목적은 이렇게 구간별로 정확하게 좀 보자는 거야, 이제. 내가 푸는 방법을 알아. 선생님하고 이제 유형별 풀이가 일치했어, 이걸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그 구간별로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실전 모드로 이제. 뭔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형 하나씩 끊어서 봤으면 이제 뭐야? 모의고사에서 전체 유형에서 한 번씩 보는 그 연습을 해보면 될 것 같아. 됐죠? 그리고 제발 그게 효과가 있으려면 온라인 모의고사에 참여해서 이 연습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줘야 돼. 됐지? 오케이.